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 그리고 가수 남진 씨가 김기현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가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아주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자, 이 남진 씨가 나는 그 김기현 의원을 잘 모른다. 그날 우연히 처음 만났다. 그리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고 꽃도 내가 준비한 것 아니고 거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가 올린 사진으로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색이 없는데 그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경은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해서 지인 7, 8명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이다. 그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2, 3분가량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과 관련해서 이 김기현 의원과 사진 찍은 거 본인이 아마 이 호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부터 비판을 받은 것 같은데, 남진 씨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지지할 생각도 없고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본 걸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연경 씨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연경 씨는 자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3일 날 자신의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좋은 분 같아서, 김연경 의원의 사진과 관련해서 좋은 분 같아서 잘 됐었으면 좋겠다. 힘내시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전부 다다. 그러면서 저는 운동선수로서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알기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페어플레이 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라, 응원했다, 응원하라는 것도 본인이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왕 제 의원을 받으셨으니 정치도 스포츠처럼 정정당당하게 해주신다면 의원님의 성패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격려의 뜻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판 후에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지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사진과 문구를 전달받았다. 특별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고 내가 응원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응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에는 남진 씨 그리고 또 한쪽에는 김연경 씨의 이 반응이 다릅니다. 이 김연경 씨는 자, 그 같은 호남 사람이지만 나는 오히려 김기현을 응원했다. 그래서 사진도 쓰라고 했다. 그런데 남진 씨는 벌쩍 뛰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란히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진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이게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식당에 앉아가지고 자, 김기현 의원 옆에 김연경 의원, 맞은편에 남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같이 사진 찍은 것이 올라왔는데, 자, 이걸 놓고 지금 김현경이 아주 대단하다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은 우리 주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입장이 수시로 변하거나 모호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은 당선 가능성이나 또는 실용, 공감, 여론, 중도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그럴듯하지만 내용 없는 핑계를 해댄다. 그 덕에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 비석에 뭐 감투하는 자리 글자 몇 개 외에 뭐 더 있나? 그러면서 유권자에게 뭘 돌려줬을까? 자신의 양심에는 뭘 남겼을까? 이렇게 적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나 김기현 지지한다. 거짓말 안 하고 소신 있게 정치할 것 같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실순도 훨씬 넘은 남진의 행태와는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진의 행태와는 다르다. 자, 어느 정치인이 이 김연경의 이 당당함을 뛰어넘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김연경이 우파를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김기현이 정말 소신 정치할지도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김연경이 반듯하고 거침없는 시각이 사이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은 본인은 지금 이 호남 사람으로서 남진처럼 이렇게 무슨 반발 또는 그 지지자들로부터 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김기현 의원을 왜 사진 찍었냐 이런 반발을 받았을 텐데, 그러나 나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날 처음 만났지만 그러나 그날 분명히 김기현 의원에게 응원한다, 잘하시라, 정정당당하게 정치하시고 그리고 스포츠맨십처럼 결과에 승복하시고 이렇게 하러 메시지를 본인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보내겠다고 보내왔길래 그 사진 보니까 들어가는 말도 정치 성향이 없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연경과 남진 씨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대개의 경우 자 지지자들이 몰려가지고 막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경우는 거기에 손을 들고 그래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나는 그 사람에게 지지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김연경 선수는 나는 이그 김기현 의원을 응원한다. 잘하라고 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정치가 잘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정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느 정치인들이 지금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특히나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이게 극렬 팬덤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는 사람들. 팬덤이 이를 가자 하면은 그걸 따라가고 이 문자 폭탄 보내면은 거기 손 들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 김연경은 너무나 이그 태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 설령 자기를 지지하는 팬들이 자기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왜 나는 뭐 김기현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이왕 만난 김에 잘하시라 응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남진 씨의 결은 아주 다릅니다. 아까 들어봤지만 모른다 뭐 갑자기 나타났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젊은 김연경이 왜 농구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나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이 김연경의 이런 메시지를 보고 나는 좌파보다 기회주의자가 정치에 훨씬 해악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오히려 김연경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김연경이 정치할 리도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연경 씨가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걸 반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막 지지받거나, 누구로부터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누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지층이 특정 프레임을 가지고 선전 면화 놓고, 그 다음에 니와 그런 식으로 했어. 이러면 대개의 경우는, 아, 그게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인할 텐데, 김연경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 김기현 의원이 사진 한장 찍어가지고 난감해지니까, 오히려 나는 지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경이 멋지다라고, 이 차명진 전 의원도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김연경 의원, 이 선수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조그만한 거에서도 자기 소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그게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옳다고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팬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스포츠 플레이어도 팬덤에 말하자면 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날 소신 있는 이 김연경이 아닌가. 그걸 보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좀 김연경만큼이나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오랜만에 차명진 전 의원의 메시지와 함께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글귀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차명진 전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거꾸로 선 나라 해갖고, 이 차명진 전 의원은 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평을 잘 그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거꾸로 선 나라 이래갖고, 이런 책도 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멋진 그림, 이렇게 문재인을 풍자하고 이재명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차명진 의원이 이렇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틈새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점에서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